Hello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again. Charlie's English Revolution 입봉투 복화 초단기 20분 복화. 하루에 10분 투자해서 단어를 완전히 마스터하는 고수가 되는 입봉투 복화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은 슬프다. 슬픔을 표현하다라는 표현을 같이 보겠습니다. John cry. John cry 할게요. John cry. John cry. John은 울다요. Cry out은요. Cry out은 슬퍼하다가 되겠습니다. Cry out. 슬퍼하다. Cry out. 소리를 지르다인데요. Cry out이 막 비명을 지르다는 뜻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 아는 영화 있죠. Scream. Scream도 돼요. 근데 Scream에는 뭐 약간 슬프다는 뜻은 없으니까 Scream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Cry out. 소리를 지다. John cry out. John cry for help. 울었다도 되고 여기다가 out을 써도 되겠습니다. Cry. So John cry out. John은 도움을 구하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Cry야. Cry. Cry가 울다라는 뜻도 있지만 Cry에 소리 지르다. 뭐 있지? Shouted. 샤우트하고 스크림도 있어요. 우리 락스타들이 하는 거 뭐래? 샤우팅! 아! 하는 게 샤우팅이잖아. 스크림 뭐야? 아! 하는 거고 공포영화 제목 있지. 공포영화 제목에 스크림이 있고 그 다음에 샤우트는 어디? 락. 락. 락 할 때 샤우팅을 한다 그래. 그래서 cry out. cry out. 소리를 지르다. 울다가 있어요. 일단 울다. cry out이 있고 두 번째 grieve야. grieve. grieve인데 이거 grieve 그 입으로 해야 돼. grieve grieve grieve인데 그 입으로 해야 돼. 그 이브. 그 이브가 뭐냐면은 이브가 뭐지? 선악과 따먹고 이브가 아담한테 선악과 줬잖아. 그리고 뭐 그것 때문에 아담한테 맨날 혼났지. 그러니까 지가 잘못했으니까 어떻게 해. 슬프긴 슬픈데 참아야 되잖아. 그래서 grieve는 소리내서 울지 않으면서 슬퍼하는 거를 grieve라고 그래. grieve. 그래서 꾹꾹 참으면서 힘들어 죽겠는데 꾹꾹 참으면서 이렇게 막 버티는 거 있지. 슬퍼. 근데 말은 안 하고 막 되게 우울한 표정 지면서 인상 오만 가지 인상을 갖추면서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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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렇게 참는 거. 그래서 그리브 이브 때문에 다 이렇게 되면서 꾹 참으면서 아담에게 애통해하다 해서 또 슬퍼하다 또 하나 표현이 그리브가 되겠습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냐면 John is sad죠. sad. 이걸 어떻게? John cried out. 이렇게 과거네 과거. John cries out. John cries out 되고 아니면 John grieves. grieves 이렇게 되는 거야. John grieves. 그래서 꾹 참고 울지 않지. 울지 않고 뭐야. 소리 내지도 않지. 근데 슬퍼하는 거. 이걸 grieve라고 그래. gri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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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브. 아니면 그 이브로 해보면 돼. John grieved for his mother's death. 자 이걸 해보자. John은 엄마의 죽음 때문에 슬퍼했습니다. 막 울어 제꼈어. 그럼 어때? John cried out for his mother's death야. 이건 막 울어. 막 난리 친 거야. 울면서 아, John cried out이야. 근데 안 울고 꿋꿋이 있는 애 있지. 그건 grieve야. John grieved for his mother's death. 이게 John이야. John인데 지금 어떻게? 참고 있어. 울지도 않고 눈에 슬픔이 막 가득해. 눈에 슬픔 같은데 하면서 참면서 꿋꿋하게 살아가긴 하는데 눈은 슬퍼. 그래서 grieve야. 애통해 하답니다. 꿋꿋이 하면 속으로 울다. 그 다음에 la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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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탄하다야. 한탄하다. John lamented. lamented이야. 라면 먹고 트림하는 인생이야. 아우 내가 지금까지 나이가 50이 됐는데 아직도 라면 먹고 트림해야 되나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뭐야? 아이고 참 한탄스러워 할 때 쓰는 거야. 그래서 John lamented for his mother's death. 엄마한테 잘해줄 걸 내가 잘못해줘서 내 인생이 참 한탄스럽다 할 때 John lamented. 주로 한숨을 쉬어요. 울면서. 주요 한숨을 쉬어. Oh, lamented. 라면 먹고 트림하는 인생이야. 한탄하다. 후회. 후회. 후회를 많이 할 때 쓰는 거야. 후회 뭐지 영어로? Regret. Regret이야. 그래서 John regretted 해도 되고 John lamented. Lamented. John lamented. 라면 먹고 트림하다. Lamented을 쓰면 되겠습니다. Lamented. So John lamented. 그치? 엄마의 라면 먹고 트림하면서 뭐야? 엄마의 이게 for를 써요. For를. 때문에 다음에 for를 써요. For. 때문에. His mother's death. His mother's death야. 자 가자. 소리쳐서 울으면 뭐야? Cry out. 그치? 그 다음에 소리 안 내고 힘들어하면 뭐야? Eve. Eve. Grieve. 되고 그 다음에 한탄하는 거야. 한탄하면 la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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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John cried out. John grieved. John lamented. 때문에는 뭐 쓴다고? For
his mother's death. 그렇죠? For his mother's death. 첫 번째, John cried out. 두 번째, John grieved. 세 번째, John lamented. John lamented 되겠습니다. 네 번째, 왜요? 왜일이야? 왜일? 아이가 교통사고 나와서 아빠가 하는 말이야. 왜 일로 보냈어 우리 아이를요? 왜요? 해서 이거는 cry out과 똑같아요. cry out과 이거는 진짜 많이 막 거의 막 통곡하면서 우는 거를 영어로 왜 일로 보냈어 우리 아이를? 왜 일로 보냈어? 왜 일로? 왜 일로? 왜 일로 보냈어? 막 우는 거야. 왜 우리 아이가 교통사고에 애를 왜 일로 보냈어? 왜 일로 보냈어? 우는 게 그래서 왜 일이야? 왜? 그래서 왜 일로? 우리 아이를 왜 일로 보냈어? 하고 우는 거지. 피눈물 나게 우는 거 그걸 wail이랍니다. wail. 그래서 John wailed for his mother's death. 뭐랑 똑같다? cry out과 똑같은데 cry out보다 어떻게 더 많이 그러니까 아주 심각하게 하는 거지. extremely 극단적으로 cry out 하는 것을 wail이라고 그래요. extremely extreme 알지? extreme 스포츠 extreme extremely extreme sports가 뭐야? 막 이렇게 막 뛰어내리고 이러는 거. extreme. 그게 극단적인 거, 극단. So extremely cry out을 John wailed. John wailed for his mother's death야. 마지막 거 mourn이야, mourn. 아침마다 울어. 애통이 하는 거야. mourn. 아침마다. 아침 되면 울어. mourn, morning. John mourned for his mother's death. 이거는 흐느껴 울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흐느껴 울면서 쟈니인데 쟈니 흐느껴 울면서 어머니 어머니 나를 두고 가셨네 하고 흐뭇고 우는 거를 John mourn이라 아침마다 운다 해서 어떻게 할까? morning으로 외울게. morning에서 mourn이야. mourn, mourn. 뭔 일로 애통해 이렇게 해도 돼. 뭔 일로 애통해. 그래서 일단 다시 갑니다. 그냥 막 우는 거는 cry out이고 진짜 많이 우는 거는 wail이었다. cry out, wail. 그리고 소리 내서 안고 애통해 하는 거는 grieved. grieve였어. grieve. eve야, eve. eve는 아무 말도 할지? 할 수 없지? eve가 있었고, 그지? 그 다음에 어떻게? 아침마다 우는 거 mourn이 있었습니다. mourn, mourn, mourn. wail, grieve, mourn, cry out. 있고, cry out 있었죠? 그렇게 해서 울다, 애통해 하다라는 표현만 같이 저희가 봤어요. 다시 한번 그림 볼게요. cry out 있었고, 얘는 누구다? grieve 하고 있지, 잔. 잔이 어떻게? lament 하고 있지. 잔이 wail 하고 있지. 잔이 mourn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잔이 엄마의 죽음 때문에 애통해 하며 울다를 영어로 써보겠습니다. 잔. 과거죠. cried out 했죠? 그 다음에 때문에는 뭐야 그냥? for his mother's death야. 자, 다 써보자. John cried out. First one. 잔이 소리 안 내고 막 애통해 하는 거는 John grieved. 그래도 했지? 그리고 잔이 막 통곡하며 울었어. John wailed 였죠? 통곡하며 울었어. John wailed고 잔이 한탄했어. 한탄했어. 뭐지? La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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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cry하고 비슷해. Lamented. 그 다음 마지막에 잔이 애통해하면서 울었어. 그럼 뭐야? Mourn. 흐느끼며 우는 거야. Mourn도 해서 cry out, grieve, lamented, wail, mourn 해서 다섯 가지 단어를 같이 다 보았습니다. 라면 먹고 트림하는 lament. Eve가 하는 거 grieve. 그지? 그 다음에 아침마다 하는 거 mourn. 그 다음에 wail로 데려왔어? wail 해가지고 1, 2, 3, 4, 5, 6 다섯 개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문장을 보면서 문장을 연상하면서 애우는 연습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John cried out this morning. 잔이 울었대. Again, 왜? He grieved for his mother's death at first. 처음에는 뭐야? 안 울고 버텼어. 근데 오늘 아침 울었대. He seems not to hold it. She seems not to hold it. 더 이상 뭐야? 그걸 holding 할 수가 없었나 봐. So he seemed not to. He seemed not to hold. Hold 할 수가 없는 것처럼 보였어. He started wailing. 그래서 어떻게 했어? Wailing 하기를 시작했어. 통곡했어. For his mother's death. For 2 days. 며칠 동안 했대? 이틀 동안 계속 그렇게 했대. 이틀 동안. He seemed that he couldn't stop mourning. 뭐 할 수가 없었다? Mourning 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대. For his mother's death. He lamented. 그리고 뭐였지? 그가 애통해 왔는데 뭘 애통했냐면 He did not show. 뭐를? 뭐를 애통해서? A lot of love to her when she was alive. 그녀가
살아생전에 뭐 하는 걸? 많은 사랑을 보여주지 못한 거를 가슴 아파했대요. Lamented, 후회하면서 애통했답니다. 자, 다시 가볼게요. 오늘 표현에는 뭐가 있냐면은 오늘 표현에는 뭐가 있지? 오늘 표현에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치는 동사가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같이 생각하시면서 봐야 돼요. 자, 첫 번째, John이 뭐였다? 드디어 울음보가 터졌대. Cried out. John이 cried out this morning. 왜? 그는 어땠어? 안 울고 버텼대. He grieved. He grieved for 2 days. For his mother's death at first. He's seen not to hold it anymore. He started 뒤에 나와야 돼. Wailing. 자, start 하면 ing 쓰는 거예요. Started wailing. 뭐 했다? 애통해하기를 시작을 했대요. For 2 days. It seemed that he could not stop. Stop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Start와 stop은 뒤에 ing를 받아야 돼. Start하고 stop은 뒤에 뭘 받아야 된다고? ing를 받아야 돼. Start하고 stop은 뒤에 ing를 받아야 돼. ing를 받아야 합니다. ing를 받아야 돼가지고 start하고 stop 뒤에다가 ing를 붙여줘야 돼요. ing를 이렇게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start와 stop 다음에 ing를. 그래서 start ing, stop ing 이렇게 되는 거야. stop ing. For his mother's death, he 뭐라? He가 어떻게 했다? Lamented. He lamented. 뭐 해야 된대? 애통해 했대. 후회했대. 왜? He did not show a lot of love to her when she was alive. 다시 갈게요. 잔이 어떻게 했다? 마침내? 울음보가 터졌어. 뭐였지? 울음보 터졌다? 울음보 터졌다. 뭐였지? He cried, John cried out. John cried out. 확실히 지우자. John cried out this morning again. 왜? 그가 뭐였어? 꾹 참았거든. Grieved야. Grieved for his mother's death at first, but he seemed not to hold it anymore. So start하고 stop 뒤에 뭐 쓴데? ing. 그래서 지가, 그래서 뭐 하기 시작했어? 막 애통해하면서 울었어. 그치? 그러니까 뭐야? Wailing이죠. Start wailing for his mother's death for 2 days. 이틀 동안 막 통곡을 하고 울었어. 근데 그가 어떤 것처럼 보여? 그는 stop. 뭐 하는 거? 애통해하는 걸 중단할 수 없대. 그러니까 뭐지? Mourning for his mother's death. 그가 뭐 했다? Lamented 했대. 그러니까 이제 lamented. 뭐를?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어머니한테 많은 것을 줄 수 없었던 거를 라멘트 했다. 라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어를 같이 보았는데, 무슨 단어 봤다? 애통해 하다 단어. 첫 번째 뭐지? cry out. 두 번째, 안 울고 버티는 건 grieve 였고, 소리쳐서 우는 거는 wail 이었고, 그 다음에 한탄하며 우는 거는 lamented. 그리고 애통해 하는 거는 mourning 까지 같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